직접 프리킥이니까 한번 거쳐가야 되거든요. 자, 태현찬 선수가 밀어줄 것 같은데. 자, 계속해서 네. 눈치를 살피고 있는 양팀의 선수들입니다. 자, 그만큼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대로 슈트! 선제득점을 기록합니다. 최명희 선수입니다. 네, 확실히 최명희 선수가 이 킥 한 방이 있는 선수고 지금도 완벽하게 골키퍼를 속이면서 빈 공간으로 넣었던 그런 프리킥 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승 경쟁을 향한 중요한 길목에서 최명희 선수가 올 시즌 첫 번째 득점을 기록합니다. 네, 확실히 이 창원의 이 백포 중에 풀백 주전으로 붙박이 활약을 해줬던 최명희 선수인데 네. 오늘 경기는 또 골만까지 보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태현찬 선수는 리그 아홉 번째 도움을 기록하면서 99을 기록합니다. 네. 그만큼 또 태현찬 선수가 도움을 하나 또 적립하는 장면이었고 네. 지금도 최명희 선수가 힘들이지 않고 반대편 구석으로 가볍게 또 툭 차넣으면서 창원의 선제골을 안긴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맞대결에서는 선제 득점 창원시청 축구단이 먼저 기록합니다. 네, 보통 간접 프리킥을 저렇게 처리를 할 때 벽을 보고 강한 프리킥을 차는 선수들도 있거든요. 네. 두 선수가 약간의 신경전이 있었네. 심재민 돌아섰습니다. 더우네 끌어내고 있는 조이로. 아, 이렇게 뺏기게 되면은 창원의 찬스죠. 왼쪽으로 꺾어줍니다.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쫙 들어갑니다. 루안의 추가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2대요. 자, 양주가 전반전에도 간간히 보였던 이 중원에서의 실책이 어쨌든 또 한 번 화를 불렀거든요. 네. 지금도 창원이 중원 쪽에서의 인터셉트가 깔끔하게 연결이 됐고 미처 수비 대응을 갖추지 못한 양주가 또 한 번 루안에게 일격을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시즌 11번째 득점을 신고하는 루안 선수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두 경기 연속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루안이고요. 네.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이재권 선수였거든요. 네. 아, 역시 이 이재성 선수의 형, 이 패스 DNA를 타고난 이재권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루안에 침투하는 바로 그 수비와 골키퍼의 사이 공간으로 정확하게 패스를 전달해줬습니다. 네. 자, 지금 골대를 맞고 지금 다시 한번 들어간 것 같은데 일단 공식적인 기록을 봐야겠습니다만 루안 선수의 득점이 인정된다면 본인의 시즌 11번째 득점이 기록되겠습니다. 네. 아, 정말 또 루안이 이렇게 잠잠하다가 한 번에 이렇게 침투하는 장면들 굉장히 이번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지난 시즌과 달라졌다는 점이죠. 네. 양주가 어쨌든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정신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박스 안쪽! 들어갑니다! 만회 득점을 기록합니다! 권현성! 아, 지금도 순간적으로 오른쪽 공간에 공간이 열렸고 크로스 너무나도 완벽했거든요. 네. 그리고 한 번에 권현성 선수의 감각적인 헤더 만회 골에 성공합니다. 양주시민 축구단의 올 시즌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심재민 투 권현성! 권현성 선수가 득점을 기록합니다! 네. 지금도 심재민 선수가 정말 낮고 빠르게 크로스를 굉장히 잘 올렸고 아, 권현성 선수 힘들이지 않고 먼쪽 포스트로 방향만 돌려놓는 감각적인 헤더였어요. 네. 자, 결국에는 이 김승건 선수의 그 선방 하나가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렇죠. 이 세이브 한 번으로 실점을 막을 수가 있었고 분위기를 가져올 수가 있었거든요. 네.